요즘 죽순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죽순과 함께 돼지고기 묵은 김치를 넣고 맛나게 좀 볶아볼게요. 이걸 하기 전에 죽순 이거 다루는 거 조금 설명할게요. 이 죽순은 그 데쳐가지고요. 하루 정도 좀 담갔다가 해야 얘가 아린 맛이 빠지지 바로 하게 되면 이 죽순 그 특유의 맛과 아린 맛이 있어서 그걸 해놓으면 음식 맛이 또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루 정도만 담갔다가 아린 맛 빼고 사용을 하세요. 이 묵은 김치는 그 양념 있는 거 좀 탁 털어서 이렇게 깨끗이 좀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. 또 돼지고기를 먼저 밑간을 좀 해놓고 시작해 볼게요. 이 돼지고기는 요게 부드럽게 먹으려면 앞다리살을 하고 좀 쫄깃쫄깃한 거를 원하시면은 그 쫄대기살을 달라가면요 껍질도 얇게 있으면서 고기가 그 쫄깃쫄깃하니 참 맛있어요. 밑간도 되고 또 그 돼지고기 특유의 느릿한 그 냄새가 있어요. 가다봐주는 역할도 하는 양념을 넣어볼게요. 요것은 된장 한 티스푼, 소금, 죄송합니다. 후추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. 후추 한 티스푼, 다진 마늘 한 스푼. 여기에 정종도 넣으면 좋은데 또 정종이 없으면 소주요. 다섯 숟가락 넣어주세요. 생강청 한 숟가락. 주물주물 해줍니다. 또 된장은 누린내도 살짝 잡아주기도 하지만 저는 이걸 의식적으로 넣어요. 무슨 뜻이냐면 돼지고기는 새우젓이나 된장을 먹게 되면 소화가 잘 된다고 하죠. 그래서 먹고 나서도 편하게 그런 소화 잘 되라는 의식적으로 된장을 조금 넣네요. 양파 중간 거 하나. 채를 써는데 적당히 썰어주세요. 이게 중요치 않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안 하니까 서운하네. 이 죽순은 써는데요. 이게 가는 것은 그냥 반 토막만 내주고 좀 길쭉하다 그러면은 한 번만 갈라주고. 죽순이 지금 나오는 시기라 그런가 그렇게 굵지는 않더라고요. 신우대 죽순처럼 가는 애. 그리고 죽순이 한 번에 다 못 잡수 걸랑 요거 봉지에다가 물 좀 찰박하게 담아가지고 냉동시켰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요리에 사용해보세요. 좋아요. 묵은 김치를 좀 넣어줄 건데 묵은 김치가 쪽이 크면 한쪽하고 저는 이 한쪽이 너무 작아서요. 반쪽 더 넣어줘요. 김치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. 한 5cm 정도 자르면 좋더라고요. 이파리는 좀 길게 하세요. 왜냐면 얘는 길어도 양념에 들어가면 지가 달달달 말려가지고 오히려 작으면 지저분이야. 그래서 줄기 부분만 한 5cm 하고 이파리 부분은 그냥 길쭉하게 좀 놔두세요. 양파 썰어서 그 올린 거 있죠? 고기하고 한 번만 뒤적거려 놓고 고추장은 요 반 컵. 컵에 남아있는 고추장은 고기를 넣어서 싹 닦아주고 조청 가득 3스푼, 진간장 가득 2스푼, 고춧가루 반컵, 스푼으로 이렇게 하면 5개 나와요.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넣어가지고 한 번 더 주물주물 해주고서 죽순을 넣어주고 김치도 넣어서 한합이 되도록 주물주물 해주세요. 좀 달았으면 싶어서 설탕 한 숟가락을 넣어주고 양념이 좀 빨갰으면 싶어서 고춧가루를 넣어주는데요. 이거는 보시다시피 일반 고춧가루가 아니라 믹서기에다가 서너 번 돌려서 좀 곱게 갈은 고춧가루. 요게 좀 들어가면 색깔이 좀 더 이쁘거든요. 근데 일반 고춧가루 넣어도 되긴 한데 색깔이 빨리 이렇게 합쳐지지가 않고 조금 겉도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믹서기에다가 드르륵 갈아가지고 이걸 쓰게 되면은 때깔이 좀 더 나요. 그래서 두 개만 더 넣어주겠네요. 그리고 간도
어차피 이 김치가요 간이 이렇게 양념만 식혀졌다 뿐이지 간이 돼가지고요 이거하고 맞기는 하니까 미리서 간은 더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또 상추하고도 싸 먹잖아요. 그러다 보면 또 된장도 좀 먹을 수가 있으니까 간은 이 정도로 해서 하는 게 좋으니 참고들 해보세요. 양념을 이렇게 했으면은 바로 잡수는 것보다요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재워놨다가 그 볶아 드시게 되면 양념이 싹 배가지고 깊고 감칠맛이 나요. 저도 한 시간 정도 있다가 구워볼게요. 재워놓은 지 한 시간이 돼서 구워보려고요. 요거 다 넣기는 너무 많아서 반만 해볼게요. 그리고 이게 국물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센 불에서 하게 되면 야가 타요. 그래서 약불에서 진진하게 해줘야 돼. 그래야 여기서 야채에서 물이 나오면서 이제 물도 생기고 모든 재료가 익지 강불에서 해놓으면 국물이 없어갖고 막 타요. 뚜껑은 반드시 닫고 아이 뜨거. 볶기 시작할 때 물은 한 방울도 없었는데 약불에서 5분가량 되니까 이렇게 지가 이렇게 국물이 나와가지고요 묽거나 타지 않고 괜찮은데 그래도 물이 잘박하게 나왔을 때 위아래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세요. 약불에서 하게 되면 김치가 착착 호화지고 그리고 이제 국물이 많이 없으니까 국물도 이렇게 나와서 잘 볶아지고 만약에 이게 볶다가 불이 세가지고 국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때 물 좀 쳐서 해주세요. 약불에서 20분가량 볶았더니요 김치며 모든 양념이 다 착착 호화지고 너무 잘 됐어요. 담아봐야지. 그 죽순을 가지고 김치와 그 돼지고기를 넣어서 이렇게 맛나게 좀 해보세요. 접시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덮밥식으로 비벼 먹어도 맛있고요. 상추하고 유인나물 장아찌 해가지고 고기하고 죽순, 김치 이렇게 해서 특별 쌈밥을 잡숴봐. 기가 막혀요.